행복으로 하는 댕이 89일 차 서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 우리는 성형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겉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꾸미고, 고치고, 치장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성형을 할수 있다면, 누구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처럼 그렇게 고치고 다듬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 감동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박옥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8살이 된 장애자 딸을 60여 년이나 돌보고 있는 광주시 우산동에 101살 되신 어머니지요. 누워있는 딸의 손을 주물러주면서 아, 불쌍한 우리 딸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 어떻게 살겠소?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몸이 불편한 딸을 돌보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68살 된 딸이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기 때문이죠. 박씨 할머니에게 불행이 찾아든 것은요, 1939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느 날, 박씨가 출근한 사이 가정부가 업고 있던 4살 베기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박씨 할머니는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을 들쳤고 용화하다는 병원, 한의원, 심지어 침수론 등을 찾아 다녔지만 모두가 허사였죠. 그 뒤부터 딸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보며 살게 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집을 나가 버렸죠. 박씨 할머니는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게 되자 딸을 언니 집에 맡기고 계속 학교에 나가다가 1953년 전남 나주시 영산포 여중에서 30년의 교사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 딸의 상태가 악화된 데다가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혼자 방에다 방치했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죠. 교직을 그만둔 뒤박 씨는 딸에게 글 공부를 시켰어요. 종이에 글을 써 보이며 한글은 물론이고 한자까지 가르치고 학교 교과서와 문학서 등도 읽어주니 딸은 금방 글을 깨우치고 때로는 시를 읊조리기도 한걸 보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머리는 영리했다라고 하지요. 딸의 손발로를 타느라 늙을 틈도 또 앞을 여유조차 없었던 박씨도 얼마 전부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는데, 박씨는 딸은 나한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흩어지고 있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사는 셈이죠. 하며 웃었죠.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저 세상으로 간 뒤에 딸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면 아득하다라고 하는데, 어미로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딸에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어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박씨 할머니는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다만 몇만 원씩이라도 꼭 저축을 하는 것이 자신이 죽은 뒤에 딸 혼자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라고 하는 생각에서인데요. 박씨 할머니의 딸인 조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나의 어머니이고 오늘까지 산 하루하루가 모두 어머니 덕이라며 눈시울을 불켰지요. 박 씨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간병 봉사를 하루 다니는 유 씨는 할머니는 딸을 돌봐야 한다는 정신력 때문에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고요. 이들 모녀를 볼 때마다 모정은 위대하고 지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토록 끈질긴 모정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기나긴 10여 년의 삶의 언덕을 기대는 어머니. 곱디고 왔던 여학교 중학교 선생님. 청춘을 불살라서 전신 마비의 딸을 위해 60여 년을 간호하다 늙지 못했다는 어머니. 과연 그 어머니의 청춘은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네살 배기 딸아이가 장애자가 되어서 벌써 어느덧 68살이 되었고 어머니 박씨는 101살의 고령이 되었고 아픔의 강물 한 맺힌 세월의 바다 눈물 얼룩진 모녀의 사랑 자식 위에 늙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참아 저 하늘로 떠나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는 어머니 당신의 삶이여 아픔이여. 과연 세상 어디 이러한 사랑이 있을런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지요.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부모님께는 과연 그만큼 돌려주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은혜 보답하는 날들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